아, 요즘 장세가 조금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장세를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하락한다, 시장이 떨어진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관점인데, 저는 시장이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관점의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좀, 좀더 투자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관점이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식이 하락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애써 현실을 약간 외면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사실은 요즘에 그 양적 완화 정책이라든지 저금리가 굉장히 길어졌었잖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급격하게 올리긴 했지만 사실은 금리가 좀 낮았었고 미국은 아직도 뭐 거의 0% 지금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 양적 완화나 저금리가 시작된 시점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코로나 위기를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제 전부 다 이제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약간 위축될 수 있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서 이제 그것을 부양을 한 거죠. 근데 달러를 풀어서 부양을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화폐량이 많아지잖아요. 화폐량이 많아지면 결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이걸 이제 다른 게 표현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거의 뭐7% 정도 상승을 했잖아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금 작년에 7%가 상승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 수준대로 양적 완화라든지 저금리를 유지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올해 10%가 돼버리면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나는 이제 관점인데 결국은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이 저금리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이제 정책을 펼쳐야 되냐라고 봤을 때 계속해서 화폐를 공급해서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서포트를 하느냐, 주가를 부양하느냐, 아니면은 물가를 잡아야 되느냐. 이 이제 두 관점에서 이제 기로에서 작년에 이제 7%가 이제 물가지수 올랐기 때문에 뭔가 이제는 약간 미룰 수 없는 숙제라는 이제 관점이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미 돈이 엄청나게 풀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급격하게 유동성을 조여버리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큰 위기감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를 뭐네 번, 다섯 번 올릴 수 있다라고 했지만 최근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또 벌써부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원래 네 번, 다섯 번 올리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세 번만 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것들을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미국 중앙은행에 이제 감정을 대입을 해보면 포지션 자체를 작년에 물가가 7%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 올해를 5%만 상승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5%는 견딜 수 있거든요. 물가가 5%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약간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급격하게 떨어지고 물가를 잡겠다 이게 아니라 이거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 심리적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약간 이제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줄 수밖에 없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시장이 어떤 이제 관점이 바뀌어지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때는 성장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근데 성장 주식이 올라가는 그 관점 뭐냐면 일단은 미래에 대한 기대심이 클 뿐더러 뭐냐면 이제 투자자들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다라는 어떤 약간 기대 심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유동성 축소라든지 어떤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가 어렵고 그런 기대를 하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과거에 성장률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익절 수익을 하고 이제 좀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성장주에 빨리 투자를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들이 이제 약간 위축이 된다. 대신에 우리가 요즘 같은 장세, 어떤 장세냐면, 금리로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받쳐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뭐,
LG노텍은 이제 오히려 상승했고요. 엄청 떨어져요. 예, 그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죠. 왜냐면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에. 대신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얘기가 좀 나오니까 은행주는 좀 반등해주고, 보험주도 약간 이제 버티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투자를, 실전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주식이 주가가 하락할 것 같다, 장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럼 어떤 느낌이냐? 내가 이미 주식을 다 팔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주 이 냉혹한 주식의 어떤 이, 왜냐면 이게 숫자잖아요. 돈이 이제 숫자인데 이게 어떤 기대가 있다가 기대가 빠지고 이게 이제 돈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좀 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장이 안 좋다, 장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이제 좀 이제 올라갔던 성장주들이 약간 성장에 대한 기대심이 좀 빠지고, 어떤 실적 위주의 주식들이 조금 더 버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약간 그렇게 판단을 하면은, 조금 더 투자할 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런 성장 주식에서, 뭐 가치주, 금융주, 이런 걸로 뭐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갈아타는 게 굉장히 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리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이미 짜져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미 많이 빠져 있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에 대한 썸네일이 굉장히 많죠. 삼성전자를 사모세요, 삼성전자를 사모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뭔가 투자를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포지션인 거죠. 결국은 왜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은 아무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몰라. 근데 포지션인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증시가 계속 상승했잖아요. 근데 상승을 하면은 사실은, 와,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경기가 좋다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매출과 실적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매출과 실적이 따라붙지 않는데 주가만 올라가면은 이거는 사실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억울하다고 매일 이제 그때 홍의사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좋겠다. 저런 반칙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 작년에 영업이익 51조 그리고 매출이 한 280조. 근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한 1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매출이 한 400조가 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영업이익과 매출로 단순 비교했을 때는 두 배가 잘 넘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500조고, 애플은 거의 지금 거의 3,500조니까 7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하죠. 애플,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과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조금 많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면은 이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 계속 돈을 풀어서 이것을 계속 원래 좀 높은 상황인데 더 올려버리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면 물가가 치솟을 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지금 약간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주식이 오를지 그러니까 과거에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미국이 약간 아무리 기축통화라도 조금 이제 이렇게 올라간 느낌은 있고 그러면은 이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는 수익에 대한 기대를 좀 떨어뜨리고 그냥 실적이 확실한 삼성전자를 좀 늘리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실적이 좋으니까 현대차를 좀 늘리고 뭐 이런 이제 포지션 자체를 기초자산이 좀 큰 거를 하는 포지션 자체가 뭐냐면 제 스스로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대신에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대신에 안정성은 커지는 느낌. 근데 자 지금 그러면 제가 떨어지기 전에 그런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제가 몸을 약간 사렸기 때문에 실적 위주로 많이 이제 포트폴리오 사서 몸을 사렸는데 만약에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주식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뭐 하이브라든지 NC소프트 그다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았었거든요. 조정을 받았는데 그럼 제가 이제 내가 안전 포트폴리오가 좀 많은데 이걸 좀 줄이고 오히려 많이 떨어진 요거를 좀 사볼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된다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결국은 지금 성장주를 매도의 관점으로 볼 것이냐, 매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오히려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성장주가 많이 빠졌네 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관심을 가질 때인데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손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바꾼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코스피가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 왜 그러냐면 코스피가 전체 시가총액이 2200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2200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이런 수준이 예를 들면은 시가총액 상위만 봤을 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포스코도 돈을 잘 벌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돈을 잘 벌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LG전자라든지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에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 봤을 때 과연 버블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버블은커녕 지금 너무 구박받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때문에 코스피가 약간 과매도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가 먼저 반등할까요? 대형주 빠진 거. 대형주도 반등하고 우리가 흔히 말한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많이 빠진 게 반등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카카오 때문에 좀 손실이 크다면 이거를 갈아타는 것보다 오히려 기다리면 이게 반등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카카오를 좀 물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것 때문에 좀 떨어지니까 너무 마음고생을 하더라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30%까지 났으면 이제 마이너스 한 15%까지 올라오면은 조금 줄어주는 약간 그런 관점이 조금 더 현실적이고 그게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실전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이제 손실이 난 주식에 대해서 갈아탄다는 건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성장주를 투자했는데 내가 만약에 손실이 한 20%가 났다. 이걸 만약에 정리를 하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잖아요. 그럼 뭐가 이제 위험하냐면 본전 심리가 자꾸 생각나요.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가 손실이 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빨리 회복시키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위험돼요. 이미 성장주에 투자했는 것 자체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각오를 했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이거를 다시 리셋을 하고 다시 이제 위험을 한 번 더 감수했을 때 또 실패를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주 그러니까 엄청 냉혹하게 주식시장을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냉혹하게 그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 그 삼성전자나 뭐 카카오는 진짜 막 80%씩 빠졌다고 해요. 정보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속이 상한 분들이 많으시죠.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카카오가 빠졌어도 예. 저는 이거 아주 길게 본다고 하면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저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조금 더 뭐랄까 냉혹해야 되는데 과연 카카오가 빠진 것이 우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카카오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빠진 이 금액의 시가총액이 40조예요. 그러니까 40조면 40조 회사인데 지금 영업이익이 한 5천억, 6천억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결국은 한 1%? 네. 1.5% 정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카카오가 빠지기 전에 시가총액이 한마디로 50조, 55조일 때는 사실은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상과 현실의 차이인데 이상은 이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뭐 이제 숫자는 아직 그렇게 나오지 않은 관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이 어떤 이제 이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유동성의 이제 축소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니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실적에 비해서 과하게 좀 올라간 주식은 당연히 약간의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카카오가 올해 만약 작년에 5천원, 6천원 벌었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가 워낙에 또 성장성이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뭐 한 7천억에서 9천억 정도를 번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지금 만약에 뭐 40조잖아요. 40조면 한 2%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면은 지금 가격이 사실은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은 관점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대될 것인가. 카카오가 작년에 4천억, 5천억 벌었는데
플랫폼 발달로 인해서 올해는 6천억, 7천억을 벌고 내년에는 1조까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시가총액이 만약에 40조면은 거의 이제 3%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성장주치고는 낮은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런.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카카오나 네이버는 조금 뭐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더 불안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뭐 이런 거는 판단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근데 길게 보면은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진짜 좀 이익이 없고 실적이 없는 그런 주식들 많이 그렇죠? 오른 거 메타버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그건 완전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받쳐주지 않는 약간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할 때 이미 굉장한 이제 성장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알고 투자를 이상을 투자 그거는 이제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또 고수익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를 들면 그런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또 손절매 라인을 충분히 가지고 갈 테니까 이제 매매를 약간 짧게 하는 그런 관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크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 같은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한 100이면은 한 5에서 10%, 최대로 10%, 좀 적절하면 5% 정도. 예, 그런 비율로 또 그것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트레이딩이나 단기적인 이런 시각의 전문가도 아니신데, 어디 이렇게 카더라 이렇게 해서 어떤 중소형주 같은 거에 거금을 이렇게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참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저는 이제 항상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라고 늘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시장이라는 느낌을 잘 못 하거든요. 이게 정말 시장인가? 그냥 주식 투자하는 거고 주식 거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장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주식을 투자를 할 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좀 돈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시장을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은 뭐 호객을 하고 이러면 약간 이제 벌금을 하고 이러지만 그래서 굉장히 치열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의 어떤 그 고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할 거잖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시장의 한 100배에서 1000배 정도가 주식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이제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아야 되니까 엄청나게 뭐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요. 막 이거 사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뭐 이 산업이 뭐 대박이야 이러면서 왜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뭐 삼촌 여기 들어와서 뭐 싸게 해줄게 다른 데 가봐야 소용없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뭔가 수익률을 쫓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아무리 뭔가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 수익률을 쫓다 보면 너무 많은 이제 유혹이 많다 보니까 호객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항상 좀 위험 관리 측면에서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런 지금 이제 조금 혼란스럽고 힘드시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좀 접근을 할 때 뭐 이렇게 좀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런 주식을 좀 주로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근데 누구도 이게 어떤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은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수가 하락했지만 지수라는 게 만약에 3,300이 될 수도 있고 3,40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7%까지 안 올랐다면 지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다들 화들짝 놀랐는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였다면 아마 뭐 괜찮네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는 결과를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1에서 100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해주시는데 카카오가 50에서 60% 포트폴리오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에서도 제가 옳다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카카오가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이거는 엄청난 공격 포트폴리오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충분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나의 어떤 투자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뭐냐면
내가 안정형 포트폴리오를 짤 건지, 그다음 공격형 포트폴리오를 짤 건지,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스스로 좀, 그 뭐랄까, 정해주는 게 좋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안전한 삼성전자를 사모으는 게 조금 더 유리했지만 과연 2, 3년 뒤에, 2, 3년 뒤에 과연 네이버나 카카오가 삼성전자의 수익률보다 떨어질까? 올라갈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그때는 삼성전자가 좋았었지만 만약에 본격적으로 궤도에 돌아갔을 때 네이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네이버 상승률이 엄청나거든요. 카카오 상승률도 과거에는 엄청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이 변동성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제 밤에 밤을 못 잘 각오를 하느냐. 왜냐면 60%면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제. 약간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요새 좀 장이 안 좋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거고요. 근데 저는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포지션이 수익도 수익이지만, 좀 마음 편하게 잠도 자고 싶고, 제가 잠을 엄청 잘 자거든요. 다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몇 시에 자냐고. 저는 10시에 잡니다. 약간 10시에 일찍 자거든요. 그러니까 저 별 걱정이 없어요,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죠. 내가 투자를 잘한다 못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마음이 좀 편하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또 마음 편한 게 또 미래일은 알 수 없으니까 또 높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높은 수익률이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난 지뢰가 많거든요. 그 밟으면 펑 터지는, 약간 예를 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충격이었죠. 오스템. 진짜 충격 그 자체. 그렇죠. 그런 일이 발생을 좀.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패. 상패부터 해서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뢰가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던하게 했었는데, 내가 투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만 가고 있었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를 하신 분들이 다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상대적으로 약간 돋보일 수 있는, 약간 그게 주식이 그만큼 굉장히,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가능한 줄이려고 하면은 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면 위험을, 원래 위험한데 이거를 더 위험을 짊어지려고 하면은 사실은 100이면은 95가 잘 되기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아까 그래도 참 놀라웠던 게 그 주영님의 그 유튜브 채널 슈퍼게이밍이죠. 그거 보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하시면서 상담도 주고받으시는데, 그 지금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도 사고 한 주식이라도 막 카카오도 사고. 그런 멘탈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가 그냥 참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은 뭔가? 라고 하면 내 휴대폰으로 주식을 싸게 사면? 찍어서 비싸게만 팔면은 돈을 버는 건데, 이게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은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지 못하고, 비싸게 사서 전부 다 싸게 되팔아 버리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장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장이 굉장히 힘들 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어떤 기초자산이 튼튼하고 주식이 떨어져도 뭐 너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실전으로 겪었을 때 내가 그 어떤 이 뭔가 계좌를 보면 너무 막 속이 상하고 화가 나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남다르게 할 수. 저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늘 하면서 한 주식이라도 사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 제가 이제 실전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경력이, 그러니까 길게 투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투자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투자를 오래 하지 않으신 분들은 계좌가 파란색이 되고 마이너스가 이제 커지면은 어떤 게 되냐면 보기가 싫어요. 현실을, 이제 내가 이 당한 현실을 뭔가 인식하고 싶지도 않고, 내 자산이 20, 30%가 마이너스가 났다는 게 너무 이제 화가 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를 이제 안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또 반복되는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이 고통스러운 거를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면 주식을 한두 주식이라도 사면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 그때 한두 주식 샀던 그 가격이 지나고 보니까 최저점이었던 거죠. 그걸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알아갈 수 있게 이제 좀 근데 이제 무섭잖아요. 사실 주식이 떨어질 때 많이 사면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분할로 조금씩 조금씩 사면은 어떤 투자의 습관이 좀 되지 않나. 그리고 남들이 이제 공포심을 느낄 때 이제 과감하게 주식을 사고 남들이 굉장히 기뻐할 때 좀 주식을 약간 줄일 수 있는 약간 그게 좀 약간 그 돈이라는 게 약간 이게 주식이 돈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본성을 거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좋을 때 스스로 약간 자제해야 되고 굉장히 공포스러울 때 용기를 내야 되고 약간 그런 게 참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현재 시점에서 네. 그 삼성전자나 네이버 네. 카카오 같은 네. 것들은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분할 매수적인 관점에서 조금씩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 지금은 뭐 현금 있으시면 너무 좋죠. 지금은 언제 좀 더 사볼까 약간 근데 이게 엄청 비정하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지금 사실은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손실 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굉장히 비정한 거죠.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도 전혀 왜냐면 이제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속이 상할 수도 있으신 말이지만 제가 봤을 땐 카카오가 여기서 과연 15%가 더 빠지기가 쉽나? 왜냐면 지금 카카오가 아까 말씀드린 지금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20%가 빠지면 이제 30대 초반까지 밀리거든요. 예. 시가총액이 30조까지 밀려버리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5천억, 6천억 정도 났으니까 올해 만약에 9천억만 나도 그럼 시가총액 30조에 영업이익 9천억이면은 이제 3%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이제 저점 구간, 이제 여기서 10%가 더 빠졌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좀 멀리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성장성으로 봤을 때는 시가총액이 좀 그러니까 약간 화랑장인 1%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하이브나 카카오 네이버 뭐 그다음에 또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올라가는데 3에서 4%까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주식이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다. 야, 그거는 뭐 엄청 매력적인 거. 예. 성장성이 큰데 영업이익 계속 늘 수도 있는데 지금의 어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5%다. 이거는 엄청 매력적인 거죠, 사실. 그 카카오가 이번에 그 전고점 대비해서 막 한 8, 90%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럼 이거를 그 코로나 때 지수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때도 엄청 막 빠지잖아요. 막 30%, 40%씩 지수가 빠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보면은 그 이제 투자자들이 막 던진 거잖아요. 그 막 낙폭이 무서우니까. 그게 이제 개별 주식 쪽으로 봤을 때도 카카오도 막 떨어지니까 이제 막 투자자들이 이렇게 던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막 90%까지 빠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제 던졌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사실 카카오가 빠졌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한 3, 4년 정도 관점으로 보면 오른 관점이거든요. 멀리서 좀 이제 롱 포지션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이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미국 물가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이제 봤을 때는 아, 이제 미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느끼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차익 실현이 들어갈 뿐더러 주식을 막 판다기보다는 이게 또 재밌는 건데 시장 관점이거든요. 주식을 많이 파는 사람이 없어도 주식을 잘 안 사주면 주식 팔아야 되는 거죠. 예, 가격에 왜냐하면 지금 관점에서는 누가 성장주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겠어? 지켜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보자. 약간 그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주식은 결국은 성장성 있는 주식은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급반등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만 하지 말고 예, 너무 왜냐하면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사셔서 좀 특히나 카카오나 좀 이제 어떤 그런 주식을 사셔서 성장 주식을 사서 너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죠
이런 관점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또 성장주에서 뭐 네이버, 카카오 정도의 그런 것들을 사신 분들인데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으신 분들은 조금 참고. 아, 그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죠. 지금은 절대 움직이시면 던지면 안 돼요.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 10%가 더 빠지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이 40조인데 40조 깨져버리거든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 시가총액 30조는 저는 점점 엄청 매력적인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왜냐하면 카카오가 영업이익이 1조가 올라가는 건 결국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관점이죠. 예.